조정 1순위로 40대가 벼랑 끝으로 떠밀리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 침체로 희망퇴직 위기에 몰린 X세대 가장들. 오빠네 회사는 괜찮나 봐. 회사 창립 이후 최대 인원 감축 중이야. 어떻게? 왜 웃어 실성한 사람처럼. 너 누구야? 최연소 차장. 대학교 3학년 때 당대 최고의 케미컬 그룹인 대웅의 스카우트 입사 최연소 과장, 최연소 차장 타이틀을 보유한 디펜딩 엘리트야. 이번 구조조정 끝나면 인사이동이 있을 거야. 하지만 최연소 차장으로 승승장구해온 대욱에게 빈자리는 곧 승진을 의미했죠. 윤 부장, 제법 어울려. 생존 경쟁에서 밀려날 김 부장의 자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던 대욱은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날이 오기만을 내 얼마나 고됐던가. 최연소 부장 타이틀까지 자신했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뭐 윤 차장이 고생했지. 세상 정말 냉정하네. 미안해 이런 얘기하게 돼서. 우리 회사 많이 아픈 거 알지? 권고사직 대상자가 김 부장이 아니라 나라리! 엘리트 코스만 밟아오던 그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나 같은 건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냥 확 죽어버릴까 그냥. 씨. 실직의 아픔에 몸부림치던 그는 아까 집주인한테 전화 왔었지. 분명히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을 텐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얼마래? 1억? 2억? 3억! 억! 소리나게 오르는 전세금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일할 곳도 살 곳도 다 사라지는구나. 안 좋은 일이 겹겹이 벌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데. 잠깐만, 어떡해. 오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지. 응? 이제 괜찮아. 내 인생 끝났어. 아, 그놈의 스트레스가 뭔지.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죠?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네? 이 배꼽 밑으로 있잖아요. 여기 이 혈액순환이 잘... 발기부전이요? 우렁차게 터져나오는 병명에 또 한 번 고개 숙인 남자가 된 대우. 허준, 본명이세요? 발기부전은 혈액순환장애야. 심리적인 요인이 그 다음이고. 저 술 담배 끊고 다시 취직해. 아, 의사라면 의사답게 처방을 해주셔야죠. 직장 내 초음파 검사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이름은 분명 명의인데 행동은 돌팔이 같은 이 의사. 힘 빼라고! 아 짜증 좀 그만 내요. 지금 그럴수록 긴장해가지고 힘 더 들어가잖아요. 발기부전의 항문 초음파 검사가 맞는 건가 물음표가 떠오른 순간. 움직이지 마. 잠깐만 참아. 아, 난 그렇게. 아 움직이면 찢어져. 아니야 빼 맞아. 똥구조 찢어졌네. 다들 힘들 거라 생각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주식이라도 했어야지. 캐쉬 이즈 트래쉬 몰라?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그거 다 도박이야 이들아. 아 맞다 니네 종근이 알지? 이때 주식 반토막 나가지고 한강 간다는 거 우리가 겨우 말렸잖아. 에휴, 그 불쌍한 X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잘 살아. X 잘. 200억 벌어서 은퇴했어. 외제차에 명품 시계까지 다들 투자의 성공에 자신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죠. 그래 그들도 벌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주식으로 전세금만 딱 벌어가지고. 최근 주식 투자 본능을 일깨운 대욱은 각종 투자법을 속성으로 익히며 아내 몰래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는데요. 드디어 나만의 공식을 찾아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마법 공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몰빵. 내가 찾은 이 마법 공식에 내 남은 인생을 건다. 올인. 마법의 공식이 올인한 결과는 손대는 종목마다 쭉쭉 떨어지는 마법의 매직. 마이너스 73%의 기록적인 떡락에 투자했던 돈을 모두 날리고 말죠. 나 사실은 취업이 아니라 주식했어. 얼마 잃었는데? 오. 500? 1000, 5000. 5000? 이거 미친! 무슨 배짱으로 5000을 꼬라박아! 졸지에 40대 벼락 거지가 된 대욱은 전셋집마저 처분하고 이 집이 천에 30이라고요? 최선이에요. 그 가격으론. 반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에 아끼던 외제차까지 팔게 되는데요. 아, 완전 새 차네 새 차. 이 아이는 도장면 예민해서 꼭 손세차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야 얼마나 조심히 탔던 금쪽인데. 야 이 X야! 차 다 부셔라 이 X야!
예마. 자식 같은 차를 보내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마주합니다. 나 임신했어. 허준 아저씨의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건 반갑지만 왜 하필 지금? 부담스럽지. 야, 우리도 이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연기 안 해도 돼. 아, 나 진짜 기분 좋아? 네? 어, 좋다. 가정의 무게에 짓눌려 사방팔방으로 일자리를 구해보는데요.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아직 성장 단계다 보니까 뭐 경험보다는 젊은 에너지 이런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잘 됐네요. 제가 워낙 젊은 감성을 유지하고 살아가지고요. 요즘 MG 감성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보면 뮤직 리스트가 다 이렇게 방탄소년단부터 여기 아이유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네? 면접에선 자존심이 털려버리고 건방진들 노래를 부르라고 감히 나한테? 점점 차오르는 분노. Counting star. 깜짝이야. 밤하늘에 fall. Better than your love it all. 하지만 분노 대신 성량 폭발. Counting star, star. 그러다 우연히 세차 동호회 모임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차체바강님이 카페에 올리신 그 세차용품 리뷰들 다른 리뷰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정모 때 대용 케미컬 차장이라고 하셔서 역시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닙니다. 샤이뉴 형님이 잘 봐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차체바강님을 부사장으로 모시고 싶은 거고요. 잠깐만요. 부사장이 그에겐 동아줄 같은 기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루시도는 자동차 디테일링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있는 구성원들은 전부 20, 30대인데 이 중심을 잡아줄 경험 많은 관리자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당하게 재취업에 성공한 대욱은 개성 강한 회사 멤버들을 만나게 되죠. 사장은 미국 영주권자인데 스탠퍼드 출신이야. 엔디장입니다. 해외 업무는 이태리 유학 다녀온 친구가 하는데 아이템 발굴도 그 친구가 했고 이태리에서 개발된 시스템이거든. 루시도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술력까지 갖춘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의 부사장이라니. 꿈에 부푼 첫 출근 날. 이 우리 회사 구성원들은 바스인 저까지 포함해서 에브리바디 이고 대등한 관계입니다. 저희는 서로 직급을 부르지 않고 이 잉글리시 네임으로 부르니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 부사장님도 영어 이름 하나 지어야 되는데. 딱 첫인상에 떠오른 이름이 있는데 그... 딕. 어때요? 딕. 딕. 지금 좀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럼 제 느낌은 이거 어때요? 꽈르추. 꽈르추. 스티브로 할게요, 스티브. 오, 스티브. 예, 와이 스티브. 좋아요. 잘 부탁해요. 하지만 모두가 동등하단 말이 이 뜻인 줄은 몰랐죠. 야, 네가 코딩만 할 줄 아니까. 우리 걔랑 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작업 시간이 5분이 더 늘어나. 네가 사장이면 다 해. 좀만. You fire! 아우, 안 돼. 잘나가는 친구 옆에부터 왔고 지가 다 지금 들고 앉았고 너 주둥이 셔라! 고등학교 친구들 마냥 싸우대는 사장과 이사. 조직 문화를 회식으로 배웠던 그는 술자리를 만들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하는데요. 두 시간 뒤 분명히 저들 어깨동무하고 노래방 간다 해 100만 원 건다. 방금 윤대웅님이 10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술김에 더 격해진 싸움. 어깨동무 대신 멱살잡이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남자들 친해지는 데는 운동이 최고죠. 골! 헤드업을 하지 말라고. 터드리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 닭대가리야? 어? 헤드업. 너 일로 와, 이야. 야. 내가 한 사람 오늘 죽인다, 이 야. 꿈은 제2의 잡스지만 현실은 잡음 메이커인 두 사람 덕분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대욱은 결국 화장실에서 피까지 토하고 마는데요. 위험한 건가요? 이 극심한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점막에 궤양을 만들고 그 궤양에서 피가 나면 그게 바로 토해인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피하는 거야. 이게 다 그놈들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대차게 싸우며 속을 뒤집는 두 사람 앞에서 대욱은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죠. 야, 미친놈들아. 이게 지금 회사냐? 회사야? 아무리 그래도 사장인 나한테 미친놈이 뭡니까? 당장 이야! 스티브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이야! 어, 당장 이야! 이 맨날 회사 나가니만 하면서 결국 겁먹고 나가지 못하니까.
핵폭탄급 핵폭의 머리끄댕이 잡기 신공까지. 그러다 급기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울분처럼 피를 꺼내죠. 나 이게 회사냐? 이렇게 좋은 아이템으로 망하고 싶어? 난 이 회사에 내 인생이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태어날 아기의 인생까지 다 걸은 사람이야. 알겠냐? 아프니까 아재다. 아니, 아재니까 아프다. 암이라고요? 인생 최대의 하락장 앞에서 과연 그는 호기롭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